빠방하이. 빠방이들은 꿈 자주 꾸시나요? 내가 꿈을 많이 꾼다 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꿈을 많이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진짜 꿈을 안 꿔 라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보통 하룻밤 사이에 서너 개의 꿈을 꾼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내가 꾼 꿈이 흉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다양한 꿈의 몽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해몽들을 모은 것으로 전문 의견은 아니니 재미로 봐주세요. 소름 돋는 꿈의 몽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독 자주 꾸는 꿈들이 있죠. 그 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을 나는 꿈. 꿈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자재로 기분 좋고 날고 있는 건 소원 성취의 길몽이라고 하죠. 혹은 평소에 많이 참는 성격인 사람도 이 꿈을 자주 꾸는데요. 일종의 스트레스 표출을 꿈에서 실현하는 거라고. 반대로 낙하, 추락하는 꿈은 어떨까요?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흉몽으로 취급되죠. 특히 계단에서 헛디뎌 떨어졌다면 경쟁에서 지쳐 지거나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셋째, 발가벗은 꿈. 집을 나왔는데 뭔가 허전한 기분. 내려다보니 바지를 안 입고 나왔잖아. 걱정 마세요. 꿈이라고요. 이건 감추고 싶은 비밀이 탄로 나는 징조라고 합니다. 아니면 비밀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죠. 이 꿈을 꿨다면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네요. 넷째, 지각하는 꿈. 현대인이라면 지각하는 꿈도 단골손님이죠. 이건 성적이나 성과가 낮아지는 꿈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소중한 사람이 죽는 꿈. 어쩌면 가장 아찔한 꿈일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소중한 사람,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은 최악이죠. 그래도 이 꿈은 길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은 오히려 무병장수하시거나 집안에 큰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꿈은 꾸고 싶지 않네요. 제목을 읽고 스킵하려는 당신, 남친 여친이 없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없어도 꿈을 꿀 수 있거든요. Anyway,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인, 물론 꿈속에도 전세낸 수준으로 자주 나옵니다. 전남친 전여친 출연의 수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게 좋은 징조만은 아니라는 것. 연인 꿈은 영몽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영몽이란 현실과 꿈이 반대라는 뜻.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연인이 바람 피우는 꿈. 다들 꿈속에서 뷰의 세계 한 번쯤 찍어보셨죠? 꾸고 나면 불쾌한 게 괜히 의심스럽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꿈은 사이가 원만하고 행복할 때 자주 꾸게 된다고 하네요. 마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커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헤어지는 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죠. 둘째, 가족과 함께 있는데 연인이 등장하는 꿈. 이 꿈은 조심해야 합니다. 헤어짐을 암시하거나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셋째, 데이트하거나 결혼하는 꿈. 일종의 현실 도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자주 꾼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연인과 멀어지는 꿈.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뜻. 은연중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애인이 없는데 낯선 사람과 찐애인처럼 연애하는 꿈. 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이건 연애 굶주림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연애를 정말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 주로 꾼다고 하네요. 수견. 내 이름은 빠키, 집사이죠. 우리 귀여운 호빵이 사진 한 번 더 투척. 저 같은 댕냥이 집사들은 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 가족이다 보니 반려동물 꿈도 꽤 많이 꾸시죠. 꿈에 등장한 반려동물들은 애정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꿈의 몽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반려동물이 짖거나 우는 꿈. 이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권유나 제안을 받는다거나 인간관계에서의 인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꿈에서 반려동물을 혼낸다. 이건 주위 사람을 복종시키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라고 하죠. 너무 자기중심적이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는 꿈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넷째,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꿈. 새로운 일의 시작과 기회를 알리는 길몽입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꿈. 현재 인간관계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암시합니다. 혹은 반려동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이 죽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끼는 마음에 잃는 것을 두려워 하는 거죠. 비슷하게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다시 만나는 꿈도 있는데요. 이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자주 꾼다고 합니다. 슬픈 마음에 옛 친구가 계속 떠오르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말하는 꿈.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일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저는 반려동물이 없는데 키우는 꿈을 자주 꾸네요. 이건 애정을 쏟을 대상을 찾고 있거나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연인 꿈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또 한 번 수견.
길몽을 꾼 후 복권에 당첨됐다는 이야기. 나는 경험해본 적 없지만 흔한 레퍼토리이죠. 왜 나는 돼지 꿈을 꾸지 못하는가? No, no.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빠방이들이 놓쳤을 만한 대박 꿈 10개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째, 집이 불타는 꿈. 대체로 불꿈은 길몽으로 알려져 있죠. 그중 자신의 집이 활활 불타는 꿈은 대박 꿈입니다. 불이 크고 밝을수록 좋은 징조라고 하네요. 꿈에서는 불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둘째, 피투성이가 되는 꿈. 꿈에서 칼에 찔려 피가 철철 흐른다. 흉몽도 이런 흉몽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더할 나위 없는 길몽입니다. 꿈에서 피는 재물과 돈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피투성이 꿈을 꾸고 복권 당첨됐다는 사람도 많죠. 셋째, 무가 집안에 가득. 튼실하고 싱싱한 무가 집안에 가득 있다면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적일만 버는 진리죠. 넷째,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는 꿈. 이 꿈은 지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직접 타지 않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더라도 일의 번창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보다 대박 꿈이 있었으니 하늘에서 비행기 대신 승천한 용을 본다? 이건 그냥 조대박 꿈. 거기에 구슬이나 금을 토해낸다? 바로 복권 사러 갑시다. 여섯째, 돼지 꿈. 꿈에서 돼지가 나오는 것도 대표적인 길몽이죠. 돼지는 주로 재물운을 뜻하는데요. 오물이 묻은 더러운 돼지가 품에 안기는 꿈. 이게 최고라고 합니다. 일곱째, 머리에 총 맞는 꿈. 당첨, 승진, 합격 등 어떤 일이든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합니다. 머리에 총을 맞음으로써 걱정거리가 리셋되는 느낌이랄까요? 여덟째, 죽는 꿈. 꿈에서 죽음은 새로운 탄생, 즉 부활가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나 하던 일이 잘 풀리고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길몽이라고 하네요. 아홉째, 물꿈. 물은 지혜와 재물을 뜻합니다. 물꿈을 해석할 때 물의 양과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맑기인데요. 많을수록 그리고 맑을수록 길한 꿈을 뜻한다고 하죠. 맑은 물이 넘실대는 깊은 호수를 본다거나 수돗물이 콸콸 흘러 수도가 터진다. 머지않아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똥꿈. 똥은 뜻밖의 횡재를 의미하는데요. 복권 당첨도 이에 해당하죠. 똥이 누런 황금빛에 가까울수록 많은 재물운을 가져오고요. 똥을 주무른다거나 똥밭에서 구르는 등 접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바로 똥꿈 꾼다. 꿈자리가 사나우니 조심해라.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주로 흉몽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 이런 꿈을 꿨다? 100% 믿을 순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치아 빠지는 꿈. 치아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척 등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치아가 빠진다는 것은 이들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닥친다고 풀이됩니다. 비슷하게 신발은 사람과 직장을 의미하는데요. 꿈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면 직장을 잃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암시한다고 하죠. 특히 죽은 사람이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아주 나쁜 꿈인데요.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면 절대로 신어서는 안 됩니다. 저승길을 떠날 때 고생하지 말라고 신겨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치아를 비롯해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꿈 역시 흉몽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중 흔한 건 머리나 수염, 눈썹 등을 밀거나 자르는 꿈. 이 꿈은 인간관계에서 큰 망신을 당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혹시 꿈에서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귀신과 싸우기도 하는데요. 싸움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싸움에 지게 되면 몸에 병이 깃든다고 하죠. 다음은 조상꿈. 흔히 조상님이 꿈에 등장하면 로또를 사러 가는데요. 이것도 아무 때나 먹히진 않습니다. 조상님 표정이 몹시 어둡거나 슬픈 경우, 이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예지몽이라고 하죠. 생전에 집안에 해를 끼친 조상이 나온다? 이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방이 유달리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꿈. 이것도 흉몽인데요. 꿈속에서의 어둠은 불분명한 미래, 내리막길, 고생길을 의미한다고 하죠. 상상만 해도 소름돋는 꿈들이네요. 알면 할수록 신기한 꿈의 세계. 이런 예지몽들도 있지만 사실 개꿈도 많죠. 그냥 이런 해몽들이 있구나, 재미로만 봐주세요. 마무리. 아직 세계 각국의 아이돌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크르트.